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에게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드니프로강 동안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발표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TV 연설에서 헤르손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드니프로강 동안에서 방어선을 다시 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으며 일단은 러시아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철수 이전부터 계속해서 헤르손 주민들을 드니프로강 동안으로 옮기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때까지 약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드니프로강 동안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헤르손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로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에게 넘어간 첫 번째 주요 도시였습니다. 헤르손은 인구 30만 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요 수원 통제 지역인데다가 친러 반군 세력 간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했어야 할 지역인데요.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함에 따라서 주요 수원지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르손은 크림반도의 담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써 크림반도를 다시 말려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곳에 댐을 지어 북크림 운하를 막았는데요. 이 조치로 담수의 85%까지 줄어들어 주민들이 극심한 물 부족을 겪었습니다. 크림 대교까지 끊긴 상황에서 크림반도는 더욱더 고사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혹여나 함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소식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